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 핏분의 상큼이입니다. 자, 오늘은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집에서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텍스 밴드 가장 약한 1호 정도로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 남성분들은 2호 또는 3호, 그래서 빨간색이나 초록색 정도의 강도로 해도, 남자라면 7호. 네? 7호. 아, 그건 이제 오늘은 너무 힘들게 하고 싶다, 그런 날은 이제 7호 하는 건 괜찮은데, 일단 오늘 제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3호 초록색으로 일단 먼저 운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런지부터 일단 먼저 설명 들어갈 건데, 백런지 할 때는 일단 밴드 필요 없어요. 조금 있다가 백런지와 암컬 동작을 이제 같이 묶어서 할 때 밴드를 이용할 거고, 지금 백런지는 일단은 내 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에 손하고 발 넓이는 내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런지를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발을 모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뺐을 때 균형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발 넓이를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쭉 빼보세요. 네. 자, 빼는 위치는 내 한 걸음 보폭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앞다리에 체중을 실어주고 그대로 수직으로 앉을 거예요. 밑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돌아올게요. 돌아오는 것까지. 아, 네. 자, 다시 똑같은 발. 다시 앞다리 빼는, 뒷다리 빼주고, 다시 앞다리에 체중 실어주고, 일어나면 돼요. 간단하죠? 동작 취하면서, 자, 앞다리 각도 90도, 뒷다리 각도 90도, 무릎이 바닥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더 내려가야 돼요. 더. 아니. 옆에서도 봤을 때, 이 무릎이 내 발끝보다 넘어가지 않게끔 밑으로 더 앉아요. 더. 그렇죠. 자, 일어나고요. 이렇게 돼야지만 앞다리에 힘이 충분히 들어가요. 자, 다시. 자, 할 때 뒷다리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하는 백런지 같은 경우에는 대퇴사두, 허벅지 앞쪽이 주 운동의 타겟이기 때문에 뒤꿈치에 조금 더 힘을 더 주세요. 자, 이 동작할 때 지금 잘 보면 허리 굽어지지 않죠? 허리는 계속 꼿꼿하게 펴고 무릎 떼세요. 자, 무릎 떼고, 무릎 떼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할 때 허리 펴고 가슴 펴주고 있어야 돼요. 허리가 굽어진다거나 가슴이 숙여지면 허리가 말림으로써 골반의 각도가 바뀌니까 대퇴사두나 엉덩이나 햄스트링을 제대로 쓰질 못해요. 그래서 허리는 항상 꼿꼿하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체를 뒤로 젖혀서도 안 돼요. 중심이 뒤로 빠지니까. 자, 이제 백런지 동작이 일단은 먼저 학습이 됐으니까 밴드를 이용해서 백런지와 암컬 동작을 응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암컬 동작과 이제 백런지 동작을 두 가지 응용해서 할 건데, 자, 밴드 잡을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냥 막 잡는 거 아니에요. 막 잡아버리면 이 밴드가 당겨지는 힘이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상완 이두근에 정확한 타겟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밴드는 내 손가락 마디 있죠? 손가락 마디까지만 밴드가 오게끔 만들어주고, 밴드의 저항이 내 손 앞쪽에서 그대로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자, 백런지 이제 자세 준비해 볼게요. 네. 발 넓이 어떻게? 골반 넓이. 네, 골반 넓이. 자, 넓게 벌린 상태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잡아주고, 뒤로 빼서 앉음과 동시에 끌어올릴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일어나면서 펴주고요. 다시 뒤로 빼면서 깊게 앉아주고, 다시 일어나면서 차렷 자세. 오, 꽤 하는데요? 10개만 해볼까요? 아니요, 5개만 해봐요. 자, 5개만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자, 준비. 자, 시작. 빼면서 앉고, 그렇죠. 하나. 항상 앞다리에 체중. 그렇죠. 둘. 발끝보다 무릎이 많이 넘어가지 않게끔 계속 통제하셔야 돼요. 앞쪽으로 넘어가면 무릎에 부담 갈 수 있어요. 몇 개죠? 5개요. 이거 마지막. 아니야, 2개 더 해야 돼. 아니, 마지막이야. 2개 더 해보세요. 자, 허리 펴고 가슴 펴고 천천히 뻗어주고요. 끌어올렸을 때 상완 이두근에 힘 들어가게끔 충분히, 네, 끌어올려야 돼요. 저는 이 동작 할 때는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접어서, 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밴드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훨씬 더 강하게 저기 오겠죠. 다음번에 할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다음번에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백런지와 암컬 동작 배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와 프레스 동작을 두 가지 묶어서 할 거예요. 네.
세 번째 동작 아니야? 왜? 두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이죠. 왜? 백 런지. 아니 그거는 런지 앤 컬. 오늘의 주제는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상체와 하체 근력 운동인데 백 런지는 백 런지와 암탈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배운 거예요. 아, 오늘 자 두 번째 배워볼 동작은 스쿼트. 스쿼트와 프레스 동작을 두 가지 이제 묶어서 동작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스쿼트 동작은 이제 많이들 따라 해봤으니까 알죠? 바로 프레스 동작과 연결을 할 건데 프레스 동작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프레스 동작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프레스. 네. 일단은 양발 조금만 모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처럼 잡았죠? 네. 손바닥 위에 올려서 그대로 주먹 쳐주고요. 발바닥은 정중앙 부위로 라텍스 밴드 밟아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컬 했던 것처럼 그대로 끌어올려요. 자, 그리고 손을 바깥쪽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빼면서 손을 뒤로 보내주세요. 근데 밴드가 내 팔을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손이 팔꿈치보다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면 팔이 눌려지겠죠. 그래서 팔꿈치와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와 손목은 수직, 바닥과 수직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자세는 기본이고, 자, 앞을 봤을 때 지금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으로 모였어요. 허리가 어깨가 굽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자,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아까 말했죠. 이것도 정면에서 봤을 때도 손목에서부터 팔꿈치는 수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벌려서. 됐나요? 왜요? 설마 빨리. 자, 동작 칠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운동이에요. 힘들어요. 자, 팔꿈치 좀 더 올리고요. 손 어떻게? 바깥쪽으로 벌려야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펴고 허리 펴고요. 자, 머리 위로 쭉 뻗어볼게요. 팔. 자, 다시 천천히 준비 자세로 돌아오고요. 자, 이 동작 할 때 계속 하세요. 자, 해볼게요. 자, 이 동작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뻗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승모근이 이렇게 움츠러들면 안 되겠죠? 승모근은 항상 낮추기 위해서 낮추려고 가슴 펴고 허리 펴는 거예요. 됐죠? 팔꿈치 다시 내렸다가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이 동작이 돼야지 스쿼트랑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다시 또 천천히 내려오고요. 다시 쭉 뻗어요. 머리 위로. 쭉 뻗어봐요. 팔꿈치 쭉. 자, 다시 천천히 내리고 내려놓을게요. 자, 스쿼트 동작 준비해볼게요. 스쿼트는 골반 넓이보다 넓게? 조금만 더 넓게, 그렇죠. 이제 조금 해봤다고 이제 눈치가 빨라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준비 자세 취해볼게요. 자, 끌어올렸죠? 자, 그리고 그대로 앉을 거예요. 자, 앉을 때 무릎부터 굽어지는 게 아니라 스쿼트는 항상 골반, 엉덩이 골반부터 뒤로 살짝 빼지고 그냥 그대로 앉을 거예요, 밑으로. 자, 그때 상체 숙이시면 안 되죠. 상체 들어 올리세요. 자, 일어나면서 머리 위로 쭉. 다시 천천히. 그렇죠. 다시 쭉 뻗어주고요. 둘, 조금 자세가 나오려고 하는데 허리만 조금 더 펴보세요. 셋. 자, 다시. 넷. 자, 팔꿈치. 자, 수직 만들어줘야죠. 자, 다섯 개만 딱 더 해볼게요. 다섯 개만요? 네. 다섯 개 했는데. 아니요, 다섯 개. 정확한 자세로 다섯 개. 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머리 위로 뻗고요. 자, 다시 똑같이 옆에서 봤을 때 계속 손목에서부터 팔꿈치는 네, 수직이죠. 계속해서 만들어주고요. 네. 자, 하나만 더. 가슴 펴고 허리 펴고요. 올리면서 쭉 뻗어주고 내리겠습니다. 자, 힘들어요. 근데 지금처럼 여성분들이 일어서서 프레스를 하기가 너무 벅차다 나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돼요. 자, 앉으면서 프레스. 네, 여기가 준비 자세예요. 일어서서 앉으면서 프레스 해주고 다시 일어나면서 준비 자세. 이렇게 해주면 앉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무줄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니까 훨씬 탄성이 그렇죠 덜해지니까 강도를 조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오늘. 탄성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뻗으니까 조금 이제 상체에 대한 근력이 뭐 약해도 운동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죠.
땀나요.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동작 라텍스 밴드로 상체와 하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배워봤어요. 네. 어땠나요? 힘들었어요. 힘들죠? 항상 힘들죠.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힘들어요. 지금 촬영하기 전에 제가 사전 교육시키고 동작 어느 정도 이해시키고 나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세가 미흡하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최선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힘들어요. 해보면 힘들어요. 자, 꼭 따라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 핏분의 상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핏분의 집에서 하시죠 세트를 이용해서 밀리터리 프레스 그리고 벤트 오브 바벨로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바를 이용해서 밀리터리 프레스를 이제 들어갈 건데 바의 정중앙 부위 보면 양쪽으로 그립이 있고 이 쇠 부분에 있는 부분 저희 라텍스 밴드 고정시켜서 한 바퀴 정도를 돌리겠습니다. 돌려주시면 정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안정적으로 힘을 정중앙에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자, 밀리터리 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어깨 전면 상하근과 측면 상하근, 뭐 후면 상하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깨에 근매스를 올리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중량이 많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어깨에 대한 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에 부담이 가거나 부상이 많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항상 지키면서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셔야지 부상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손 넓이는 네, 어깨 넓이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다리 넓이는 처음에 잡을 때 항상 골반 넓이죠. 자, 팔꿈치는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수직이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슴 펴고 허리 편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리고요. 자, 이 운동을 할 때 손으로 그냥 민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승모근이나 어깨 전체적인 근육이 쭉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 팔꿈치만 그냥 쭉 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시 천천히 팔꿈치만 굽혀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뻗어주고. 자, 바를 내려야 하는 가동 범위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건데 바는 기본적으로 내 턱 정도 턱정도까지만 내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가동 범위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내려서 쇄골까지 내린다 하는 분들은 어깨의 유연성이 좋은 분들이나 아니면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를 최대한 내 턱까지만 내려주시고요. 어깨의 긴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뻗고 다시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밀리터리 프레스였습니다. 자, 밀리터리 프레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작 잘 봤죠? 네. 자, 그 동작대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준비하는 자세는 똑같아요. 다리 넓이, 골반 넓이만큼만 벌리고 자, 손 넓이는 어깨 넓이죠. 지금 차렷 자세에서 편한 어깨 넓이 자세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준비 자세 취해볼게요. 이거예요? 네. 자, 지금 준비 자세에서 보면 바가 어디까지? 내린다고 했죠? 내리는 네. 허리. 허리까지 내리면 동작이 안 되겠죠. 턱. 그렇죠. 턱. 바는 항상 턱까지 내리기로 했죠. 그래서 시작 자세도 턱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턱 어디 있어요? 여기요. 아니, 더 올려야죠. 그렇죠. 거기가 턱이에요. 자, 이 정도로 올리면 이제 팔꿈치 살짝 앞쪽으로 나왔죠. 네, 이게 준비 자세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머리를 쭉 뻗으세요. 다시 천천히 내리고요. 하나. 자, 계속하세요, 소영씨는. 둘. 자, 지금 하는 동작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죠? 제가요? 네. 밴드는 수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소영씨는 지금 앞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죠. 머리 위로 만세하듯이 위로 쭉 뻗을 거예요. 셋. 자, 팔꿈치 쭉 위로 뻗어주세요. 조금 더 뒤로 보낼 거예요. 힘들어요. 자, 네 개밖에 안 했어요. 계속해 볼게요. 자, 내릴 때는 팔꿈치 앞쪽으로 내려야겠죠? 팔꿈치 앞쪽, 팔꿈치 앞쪽. 아니요, 팔꿈치 앞쪽. 턱까지. 자, 세 개만 내려보겠습니다. 턱까지, 왜 어디까지 내려야겠죠?
자, 다시 턱까지. 턱까지만 내리고요. 천천히 내리고. 턱에서 지금 밀게요. 그렇죠. 팔꿈치 앞쪽 유지.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뻗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성분들이 이 운동을 하기에는 원래 충분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소영씨 같은 경우에 상체 근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위로, 머리 위로 지금 뻗어내질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뻗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영씨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조금 더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감는다거나 아니면 밴드의 끝을 조금 더 여유있게 밟아서 범문질의 탄성을 네, 여유를 두고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강도를 약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밴드 바벨로그 해볼까요? 바벨로그.